자, 왜내 방송이 켜져 있냐? 로마2의 이제 원본 캠페인의 메이저 맥션 되게 오랜만인데, 롤롤롤 정리라는 분이 저한테 박트리아로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박트리아. 호수님 안녕하세요. 박트리아를 이제 궁기병으로만 플레이 해달래. 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냥 박테리아 안 했길래 그래서 해드립니다. 고대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껐어. 아, 저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할 거예요. 자, 계승전국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백션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내전이 있겠죠, 시부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강력한 장군들은 대왕의 제국을 갈갈이 찢고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반목은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이었습니다. 각 계승자왕국의 헬레니즘 문화가 싹트고 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했음에도 계승자들은 자신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진정한 후계자라 자처합니다. 자, 헬레닉 세력과의 외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점령에 대한 저항이 났네요. 박트리아는 무역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이룩한 도시들이 많은 땅이며 헬레닉 세계와 게이 세계와 인도 세계가 맞닿은 곳에 있습니다. 또한 비단을 만드는 나라인 셀리카, 이거는 짱깨랍니다. 짱깨와 이어져 있습니다. 기원전 이게 270년쯤이니까 요때면은 요때 중국은 전국시대 말기네요. 전국시대 말기. 자, 셀루코스 제국이 이집트의 프톨레메우스 왕조와 싸우는 동안 박트리아는 자신들의 제국을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가능하다면 저 멀리 지중해 해안까지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로 인한 공공지사 페널티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 되게 이제 큰 이점일 것 같은데. 에찬이 씨 안녕하세요. 요거 한 시간쯤 더 할 거야. 30분, 한 시간 정도. 비단계, 요건 상업 건물에서 얻는 수익이 많다는 거고. 야, 이 승리 조건 되게 오랜만에 본다. 내가 계속 최근에 마이너 백션만 있잖아. 마이너 백션은 저런 게 없거든? 저희 근데 그 뭐죠? 다른 문화 페널티가 없으면 그냥 치안 관리가 되게 쉽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밤은 못 쐬. 나도 밤새서 하고 싶은데 밤은 못 쐬. 난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방송 그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낮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에 막 그 공부 안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요 그 K 요 보고 합시다. K 바 영상인데 보고 합시다. And it may be prudent to wait until they declare their own sovereignties before moving to subjugate them yourself, as your illustrious forebear Alexander once did.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Arachosia to the south. Beware the rise of Parthia. Although they claim succession from the Persian Empire, they descend from the very barbarians who have terrorized the region for centuries. 네. Gather your strength to push forward. 내전 터뜨리자 그러지 마. 네, 그러면 전주에 춘천 간다. 춘천 가서 때려버릴 거야. 야, 그래도 메이저 맥션이니까 막 처음에 요원도 있다. 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도 4개나 되고요. 군대도 있어요, 씨발. 세상에. 그런데 박트리아에는 헬 그게 없어요. 그 뭐지, 호플리타이가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호플리타이가 없어. 야, 얘들 페르시아 정용수도 있네. 인천의 이목이요. 씨. 자, 마국간 2티어에 보면 박트리아 경화공수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친구로 이제 롤롤로 정이라는 분이 좀 해달라 그래서. 요 친구가 보면 기동사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르티아식 사격이 있어요. 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요 두 개. 그리고 활을 쏠 줄 알죠, 그죠? 요게 있으면 궁기병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은 얘들은 궁기병이 아니에요. 그냥 병신이에요, 병신. 그래서 요 마국간 요 2티어짜리를 지어서 요걸 가지고 쭉 그냥 달릴 겁니다. 그냥 그럴 거라고.
자, 여기다 요걸 짓고 요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하라 여기다 요걸 짓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얘들은 아리아, 아뭄, 아라코샤. 무슨 말이야? 박트리안 기마병 쓰라고요? 박트리아 기마공수 얘들 말이에요? 얘들 말고 다른 기마공수 없잖아요. 얘들은 뭐야? 그러니까 다른 기마공수 없잖아. 근데 뭘 다른 걸 써? We will gladly listen to you. 다하이. Come, my friend. My honor. 네, 다른 애도 없는 것 같은데 왜? Well met, friend. 다하이 새끼들은 저 파르티아 새끼들하고 동맹이네요. 족같은 놈들. 자, 일단 기다림. 궁기병이 그게 되면 궁기병을 뽑아서 그때부터 게임을 진행을 합시다. 용병으로는 얘들이 있고. 박트리아 산악병은 뭐야? 뭐 일반 산악병하고 다른 거야? 아이고, 칭령도 내릴 수 있네? 뭐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나? 지금 보면 동방문화가 30%인데 치안에 그게 없습니다. 치안에 그 외부 문화 요소,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로 있는 페널티가 없네요. 아마 그게 진짜 없나보다. 자, 일단 턴 넘깁시다. 아, 더 약해요? 일반 산악병보다 더 약하다고요? 더 약하면 도대체 존재 의미가 뭡니까? 존재 의의가 도대체 뭡니까? 자, 일단 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 마곡간을 먼저 지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턴을 그냥 넘길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친구들은 장군이고 요 친구들은 왕이네. 어? 이 뭐고? 아, 여기 보면 이게 박트리아 기마공수가 있고 여기 일반 기마공수가 있네? 일반 기마공수도 파르티아 사격이 되네? 되긴 하네요? 그 능력치의 차이가 나나? 원거리 피해 35, 사거리 125, 35, 125. 얘는 40, 125, 6. 박트리아 기마공수 얘가 훨씬 낫네. 뭐가 있나 보다. 일단 넘김. 아리아가 독립했답니다. 이 친구들은 식량을 약탈해줍니다. 이 새끼들은 처음부터 자, 족같은 파르티아 새끼들이 공격해왔고요. 왜 족같으냐 그러냐면 족같으니까 족같다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은 기본 주둔군에 공병이 없구나. 얘들 아직 다섯 턴이 남았지. 뭐 좀 뽑아놔야 되나? 투석병이라도 그냥 좀 뽑아놓읍시다. 그 자위 용도로. 아, 자위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자위 예. 그 자위가 아니고 그 쪽발이 새끼들 자위 대할 때 자위 딸딸이 대할 때 그 자위요.
자, 부하라의 조언을 치워두고 4턴 남았죠? 근데 뭐 2티어짜리 그 병영 올리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알았고 시아도 지금 독립했나 본데? 쟤네 원래 속국이 아닌가? 세턴 나왔고 두턴 나왔고 어? The spirits have noticed that our 다의 새끼들이 보입니다. 한 턴 남았는데 한 턴 지났다고 공기병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또 이제 건물 올려야 되니까. 역병은 씨발. 그냥 해산해주죠. 이벤트가 족같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마곡간에 마곡간 올리니까 지금 여기에 동방문화 영향력이 오르네. 어차피 그냥 우리는 이제 페널티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니 그니까 어차피 우리 페널티 없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세 턴이 더 지나야 이제 우리가 공기병을 쓸 수 있게 된대요. 일단 요거 올리고 네, 카피시에는 점점 더 병신이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니까 주둔군이 점점 더 줄고 있을 거예요. 이거 가줍시다. 턴 넘기죠. 아 그래요? 희한해. 나는 메이저 백션 아니죠. 그런가?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어. 저는 맨날 마이너만 하니까. 까라코시아를 칩니까? 네, 칩시다. 우리 군대가 전국 페널티는 있는데 전국 페널티는 있는데 그게 없다. 그 문화 페널티가 없다. 재밌네. 재미가 있어요. 자, 두 턴 남았고 기병대 옛날에 써봤지? 그 뭐지? 그 뭡니까? 비티니아나 아니면은 메디아 아트로 파텐을 할 때 내 기병 모아서 자전 돌렸었거든요. 기병을 써봤지 나는. 사트라프의 사택 이걸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올려도 동방문화가 붙어있네요. 동방문화가 붙어있어? 신기하네요. 동방문화. 자 드디어 한 턴 뒤면 이제 공기병이 나옵니다. 턴 넘기죠. 그거하고 메디아트로 바테네는 뭐였더라? 무슨 기병대였더라? 그 뭐더라? 마음대 있었는데 뭔지 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동방에서 쓰는 기병도 있잖아. 메디아 말고, 메디아 기병대 말고 뭐 하나 있죠? 자, 헬레닉 게이 카탁 프록토이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위대가 있고, 박테리아 기마공수가 있고, 왕실 기병대가 있는데 뭐가 낫죠? 아니 카파도키아 말고 얘가 나을까요? 아니면 얘가 나을까요? 기마공수대는 아닌 것 같고 코끼리도 좀 민지도 좀 그렇고요. 이게 낫다? 왕실 기병대 이게 낫다고? 아 카탁이 너무 느려서? 어 좋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사실 지난번에 할 때도 이제 카탁이 너무 느려가지고 내가 좀 빡쳤었거든 전투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군대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쨌건 기왕수를 모아야 우리가 이걸로 전투를 할 테니까. 어, 턴을 넘기죠. 왕실이 낫구나. 일단 알겠어요. 자, 네, 어수원님이 느리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겠지 뭐. 뭐 한 부대로 안 되면 두 부대로 이겨야죠. 두 부대로 잡아야죠. 그게 제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부대로 자전 돌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전 돌린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이 새끼들은 왜 지금 식량이 마이너스 2예요? 아휴 식량이 왜 또 마이너스냐. 자 그 서커스로 바꿔줍니다. 네, 수동전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정시간 지나면 자전 돌리겠지. 어차피 그때가 되면 이제 자전으로 이길 수 있을 거니까 처음에 수동전투 해야겠지. 자 라코시아 잔당들이었고 모든 전투 내가 직접 전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수동 전투로 모든 전투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로마로 했었고 뭐야 이거 게이 왜 이렇게 게이 같아. 그때 이벤트성으로 내가 한번 했던 거 말고는 그런 짓은 안 하고 있지. 너무 힘들잖아 괴롭고. 자 암흠입니다. 암흠이 보이고 나 안 할 건데 씨발 그렇게. 그 과학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과학적인 걸 좋아하면 안 돼. 프라다 네, 식량을 훔칩니다. 얘는 원거리로 올려야겠네요. 전통은 그러면은 그죠? 전통은 원거리로 올리고 턴 넘김. 공기병 수동전투가 재밌는데 공기병
분명히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한 처음에 이제 몇 처음에 몇 번 하는 거야 재밌지. 나중에 가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브리비엣. 다이 새끼들을 이 뭐야 이거? 리더가 뭐 저렇게 많아? 다하의 프락치들을 칩니다. 자, 이렇게 풀군단 만들어주고요. 첫전 좀 자전이네. 자,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인가요? 낙동강이라 그러면 안 되지. 옥수수강 오리알이 됐고요. 옥수수강 오리알 표현 좋다. 이들도 이제 궁기병으로 재편해 줄 겁니다. 일단 다 해산해 주고. 우리 식량이 너무 없다. 식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식량이 너무 없어요. 자, 군대 하나 또 뽑아주고. 자, 박치리아 김홍식 뽑습니다. 턴동입니다.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네, 공부하는 게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보려고. 사가르티아 망했다 그러고. 마사기 태가 좀 이겼다는 거야. 뭐 어쩌고 있다는 거야? Speak quickly and well. 다야 이거 전투에서 마사기 타 이긴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뽑아주죠. 자리아 치고요. 아니 아니, 아직 아직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난 못 들었어요. 자, 얘들이 이렇게 넘겨주고. 회사입니다. 돈이 점점 쪼들리네요. 돈이 많이 쪼들리는데? 자, 턴 넘깁시다. 파르니 아이들. 파르니는 지명일 텐데 저거. 파르티아가 원래 페르시아 출신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동북쪽 고원 출신이에요. 아마 그 고원 지역의 이름이 아마 파르니일 거예요. 원하는 건 적에게서 어떻게 얻으려고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약탈해야 되는 거야? 약탈이구나.
Enemy reinforcements approaching. 약탈에도 뭔가 그게 그 뭐가 좀 약 털어먹을 게 있어야 약탈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털어먹을 게 있을까요? 야 그리고 쟤들 궁기병 너무 많다. 저 어떡하지? 졸라 많네 정말. The men are wavering. An entire unit has perished. An entire unit has perished. 우리가 한 부대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두 부대는 좀 너무하다. 그죠?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빠름으로 할 거야. 님 컨으로 못 잡는다고요? 야, 그런 오만무도한 생각을 오만무도한 얘기를 나한테 감히. 내가 씨가 방송 호스트인데 잘라버리네 자꾸 그러면. 아무튼 한 부대는 되는데 두 부대는 좀 빡시다. 얘들은 보병들이네요. The enemy general is dead. 지금 쟤들이 중요한 거 얘들 기병이 좀 중요한데 기병들은 또 공격을 안 해오네. 얘들 가까이 오면은 그 우리를 향해서 오지 않을까요?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알겠어. 봐 가까이 오는 거 같잖아. 아이씨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 끝내는 건데. 안 들여야 될 거임. 들이대면은 우리가 쫓아가다 쟤들한테 맞아요. 우리가 뒤로 빼야 돼요. 뒤로 빼야지 쟤들 화살을 우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쏘는 화살을 우리가 맞는다니까. 얘들이랑 성공시키고 5번 나왔죠 그죠? 어차피 얘들 다 잡고 나면 게임 끝날 겁니다.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만나니까 그러네. 우리가 지금 쟤들이 오면 뒤로 빠지면서 쟤들을 다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쟤들이 우리도 쟤들 화살 맞아 죽는다니까.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One of our units has used all its ammunition. 자, 화살 거의 끝났습니다. 재겼다. 원래 궁병 전투는 이렇게 비열하게 하는 겁니다. 뒤로 빠지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야죠. 그게 이제 수험이지, 수험.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정정당당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히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 메르프에서 그 파르티아 찌끄레기를 잡았고요. 마사게타 이거 공격해왔네. 네? 따지고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잠깐만요. 네, 따지고 보면 내가 이제 그 다하의 놈들을 무찔러 준 건데 이 씹새끼들이 왜 우리를 공격해 올까?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또 빙신도 아니고 저걸 함부대를 터뜨리네요. 자, 저 친구는 매립으로 들어가고요. 자전 안 되겠죠? 자전 되네요. 활을 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해방했고. 재보충률 올려줬고. 자, 이번에는 요걸 올려요. 그러니까 쏠 때 움직이지 말, 그러니까 쏠 때 그러지 말고 이제 쏘고 난 이후에 움직이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턴넘입니다. 돈은 여전히 없고 다하의 놈들이 아니구나, 마스게타의 놈들이 북남진에 왔고요.
waiting for more orders. We hunger for battle. You have further orders, Commander? On the move. Any man who drops out is left behind. At your command. 제 나무를 돌아가고. At your command. Get moving, you wretches. 메르프가 지금 피었는데 니사에서 또 공격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 지금 프라다를 칩니다. 그렇게 하기엔 우리가 너무 드는 폼이 많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고작 이 게임 한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폼을 많이 드려야 될까요? 바르티안은 바르티안 저게 높음이 떠버리네. 그러면은 저 그 용병을 뽑지 맙시다. 장갑이 12이면 그냥 다시 뽑으면 되지. 죽으면 터지면 다시 뽑으면 되지. 그게 안 낫겠어요? 어차피 이띠어 짝인데. 아무튼 니사에 나는 군대가 공격해 올까 무섭기 때문에. 개똘갱이 새끼들아. 그래서 기억 50원 받고 500원 받고 정리했고요. 그럼 얘들은 일단 북쪽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겠네. 선넘깁니다.